네. 여러분들 출출하지 않으세요? 잠깐 10분 동안 예. 야간 매점을 좀 열었는데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예, 오른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이쪽입니다. 가서 안주 좀 따와야 되지 않을까요? 야, 그럼 함께 나눠 먹거나. 예? 함께 따와서 나눠 먹과 같이. 그래야죠. 그게 되죠. 처음으로 한번 동맹. 동맹 하면 아까 동맹으로. 오케이. 야 이거 봐봐 동맹. 야 우리 진짜 팀전 한번 제대로 제대로. 아 없네요. 야 우리 동맹인 거 다 알지? 동맹 동맹. 어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야간 매점. 저희 매점이거든요. 예. 예, 혹시라도 혹시라도 원하는 거 있으시면 매점. 유후! 아, 10분이라면서 근데. 네, 금방 끝나요. 아, 그러면 저는 어묵 떡볶이. 어묵 떡볶이. 예. 아, 요거 드시려고요? 네. 그럼 돈을 내셔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를 뽑으셔서 네. 성공하시면 저희가 어묵 떡볶이 바로 대화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실패하시면 뭐 또 실패하시면 아! 저 한 명 원샷하거나 이거 하는 거. 아 물이 나 지금. 좋습니다. 자 골라주세요. 간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지금.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손님 너무 많아. 어 너 지금 두 개 집었어. 손님 너무 많아. 자, 보여주세요. 오케이, 컴온! 미어가락의 영화 제목, 외국 영화. 컴온! 예, 이거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컴온. 네. 드래곤 볼. 땡! 그것도 있어요.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드래곤볼도 맞잖아요. 드래곤볼도 있잖아요. 드래곤볼 영화 많아요. 준이 형 나온 것도 그 준이 형 나온 거. 되게 많은데? 네, 뒤에 두 개가 더 있네요. 즐기고 가세요.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메뉴, 조경현 씨. 메뉴 선물 하겠습니다. 뭔데 그거? 청양고추. 그걸 다 먹어야 돼? 어, 비어마라기 영화 제목 한국 영화. 어! 한국 영화 괜찮습니다. 요거 괜찮으세요? 자, 조경현 씨 괜찮으세요? 아빠님 인사하세요. 물 못 마시죠? 아, 물을 선택하셨어요. 저 아, 물이 그렇게 좋으시면. 애초에 왜 고추를 선택하셨어요? 와, 이거 하나인가? 저는 막걸리 괜찮나요? 어 막걸리 맛있죠. 이거 잘 나가요. 막걸리. 저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어나라기 영화 제목 한국 영화. 어 한국 영화. 한국 영화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자 동갑내기 과외하기 정답. 하! 가지고 가세요. 나도 저거 나. 와 이거 냄새 좋다. 저 같은 건 뒤에 줄 서서 안주도 하나 따겠네요. 아 뒤에 줄 서야 안주가 있었어요? 네. 아. 꽝입니다. 자, 나가주세요.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하나 먹고 끝이야? 아, 주신 거야. 아, 나 물 마셔야 돼. 청량이야. 아, 나 물 마셔야 돼. 그럼 틀려야겠네. 아. 계란 이거 하나인가요? 네? 아, 계란은 부은란 하나. 두 개씩 나갑니다. 아, 그럼 저는 부은란. 부은란? 네. 부은란 가겠습니다. 자, 골라주세요. 어! 꽝입니다. 자, 뭐야?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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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쁩니다.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아까 배짱 영업이에요. 나가주세요. 네, 손님.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 내려놓, 내려놓. 네. 일단 내려놓으세요. 이 두 개 끌으세요. 네? 두 개. 두 개요? 예. 두 개 가능한가요? 아, 그 한 개, 한 개, 한 개. 자, 한 개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선택해 주세요. 나 시간 없습니다. 시간 가고 있어요. 네, 빨리 시작 빨리 해라 빨리 해 그냥. 어, 아니 뭐 아니 할게. 인물 퀴즈 난이도 3입니다. 예. 오케이. 자 난이도 3. 난이도 3. 자 빨리 주세요. 인물 퀴즈 주세요. 시스템 허리업 허리업. 상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모릅니다. 외국인입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나가는 게 아니라 먹어야지 고추. 아니 아, 고추 고추. 들리셨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런 많이 매워? 안 돼. 저는 키핑 됩니까? 키핑이요? 네, 이거 싸가려고요.
아 이거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아 들고 가면 돼요? 이거 대여된 상품이 아니에요. 아 이거 가게요 이거요. 아 이걸로 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장자 족발이지 지현아. 이거 했어. 어 네, 너랑 똑같은 생각이네요. 자 뭐죠? 기출 문제. 어 기출 문제 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땡 잡으셨어요. 이건 거의 100%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음악 퀴즈입니다. 어제 나왔던 음악이고요. 10초 드립니다. 와, 나 알겠어 이제. 6, 5, 4, 3. 와, 기출 어제 나온 건데? 1. 슈베르트. 3. 사계절 중 겨울. 땡! 땡! 어, 송어입니다, 송어. 어, 가만 왔잖아. 산천어 아니고 빙어 아니고 이쪽에 앉으세요.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잘 되세요, 요즘에? 예전에 베트남 갑바에서 한번 봤었는데. 어, 그때 봤었잖아요. 팽팽 부르시던 분 아니세요? 그래, 바나나. 아, 그때부터 한국말을 많이 늘었어요. 예. 바까 바까세요. 바나나. 엄마가 키우고 내가 파는 바까. 바까. 바까라고 느껴. 엄마가 조금 바나나. 바나나. 엄마가 바나나 키우고. 예, 네, 맞아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아, 한국 온 지 꽤 오래됐어요. 이거 가겠습니다. 그래, 그거 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근이 부품인데. 신조어 퀴즈입니다. 슬세권은 무엇을 줄인? 슬세권 어떤 말을 줄인 신조어일까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슬기로운. 새색시. 새색시. 건강하세요. 땡! 권이라니까. 야, 테러 처음 들어봤다 나 진짜. 앉아주세요. 저희 바쁩니다 저희. 슬로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제일 맵지. 제 상 선에서 빨간 게 제일 맵지 형. 미쳤나 봐. 그럼 저는 이 떡볶이 할게요. 네. 사장님.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상식 퀴즈 난이도 무슨 글자예요 이게? 상이죠. 상자는 안 해. 아! 상식 퀴즈 난이도 상입니다. 제 상식 선에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 근데 자. 와, 내용이네. 유튜브에서 네. 전 세계 이용자들의 개별 특성을 분석해서 네. 좋아할 만한 영상을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이게 상이라고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아, 이게 상이라고요? 알고리즘. 이게 왜 상이에요? 정답! 어, 이거를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아이, 안주까지 따버렸네. 좋아할 만한 영상을 자동으로 제공. 알고리즘. 무엇이라고? 알고리즘. 정답! 맞지? 어, 이거를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뭘 거는 거야? 뭘 걸래? 안주까지 따버렸네. 뭘 거는다고? 뭐라고? 뭘 고른다고? 한 번 더 줄 서야지. 한 번 더 줄 서야지. 오셨어요? 뭐 안 좋네. 뭘 고른다고? 뭘 물어봐. 좀 전에 뭘 물어봐. 아, 이 지린산의 전기를 받으면서 이 막걸리와 저는 그럼 만두. 자, 만두. 네. 내가 골라주세요. 이거다. 네, 한 번에 그냥 오케이 가세요. 비니그니스. 아, 바로. 어? 아, 이거 또 나왔네. 이어 말하기 영화 제목. 아, 좋습니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3, 선생님? 2, 선생님! 땡! 야, 어, 3, 선생님? 2, 어? 선생님! 와, 아, 쟤? 뭐야 얘? 와, 죄수, 와, 죄수. 아, 내가 진짜 죄인이다. 너 진짜 죄수다. 와. 어, 어떻게 요만한 친구가 있지? 소리라. 어, 이어 말하기 일상 퓨어입니다. 퓨어는 뭐예요? 퓨어. 와. 예를 들어서 꺼진 불도 하면 다시 보자. 와. 얘기했지. 와, 이거 진짜 배우대? 얘기했지. 장난 아니야, 이거. 와. 와, 이거 게임에서 제 아예 처음 먹어보면 맛있대.
젓가락에 한 방 자신 있게 먹으면 괜찮아. 한 번에 확 먹어버려. 그래, 확 먹어. 씹어 그리고 그냥 씹지 말고 삼켜. 어 그거 안 될 것 같아. 삼키는 거 위험하고. 자 일삼표. 일삼표라는 건. 그런 안 해라. 자 표 씨 아직 남았고요. 이거는 몇 개예요? 두 개 한 세트입니다. 야, 봐봐 그거 봐봐 내 봐봐 그거 하라고 하라고 이거 먹으세요? 이건 음식이 아니야. 위에서 말을 봐야 돼. 아, 이렇게 콜라보 해도 돼요? 아니, 이거는 파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와, 형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자, 올라가시겠습니다. 그럼 만두 가져요. 만두 가요? 네, 만두. 자, 골라주세요. 아, 이어말하기 추억의 광고 카피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3, 2. 아, 그 다음이에요. 다시 한 네. 번만. 아버지는 말하셨지? 힘내라고. 힘내라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재미나게 사는 것이 참 세상이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그걸 가져라 그걸 가져라. 그러면은 예 저 괜찮으세요? 방금 딸꾹질 소리 들렸는데. 기다려주세요. 저 밖에 수상을 펴면서 안주 하나 더 따러 왔습니다. 구운란 두 개 가겠습니다. 구운란 두 개요? 네. 자 골라주세요. 제가 요번에 그 먹을 폭이 좀 있어서 두 개나 먹었어요 지금. 틀려줘야 되는데 아유 제가 너무 잘 맞히네요. 날 따라 해봐요. 네. 저희가 하는 동작을 보시고 네.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휘핑크림이고요. 네. 위에 턱 손목에 올렸죠? 이거 뭐? 아 이런 겁니다. 아... 아니 저걸 어떻게 한 봉에 성공하셔?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한 거예요? 민우야 할 수 있어 너.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죠? 아, 민우 잘 받아 먹어. 나 세게 쳐야 돼 생각보다 탁. 생각보다 세게 쳐야 돼. 됐다. 아! 됐다. 아! 뭐잖아. 어제 분장은 그거랑 똑같은데요? 먹은 거 아니에요? 민호야 고추 좀 먹어줘. 얼마 맛있네. 우리 생각보다 힘들어. 너무 많아. 난이도 화해요. 고추보다 나을 거 그치 괴롭진 않지. 물 원샷. 예? 물 원샷. 하니까. 자 어디 갔어? 앉아주세요. 사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그 외국에서 그걸 또 그렇게 자 뭘로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족발 가겠습니다. 족발이요. 이게 네. 가운데서 뽑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앞에 거를 안 했었잖아 아무도. 아 인물 퀴즈 난이도 화. 컴온. 자 대신에 3일 좀 빨리 갈게요. 네. 네. 하니까. 3, 2, 1. 김이! 오! 선생님! 정답! 오! 와! 와! 에이! 네! 에이! 대박! 대표가 되는 거 아니야? 대표 주셨을걸요? 아닌가? 난 이 밖에서 먹는 거예요? 밖에서? 네, 편하실 때 여기서 드셔도 돼요. 남들은 다 동맹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네, 갖고 밖에, 오면 밖에 넣고. 자기는 자기 건 먹을 것만 와... 저렇게 같이 못 먹어요 형. 왜? 옷이 없어서. 어?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 아니 저 옷도 되잖아. 자 여러분 여기. 뭐야 이게 비빔면. 비빔면 이제 이렇게. 자주 뵙네요. 네. 이번 좀 안정이 되셨나 봐요. 네.
아이고, 뭔지 아까 보셨죠? 메뉴 일단 골라주세요. 치즈볼. 치즈볼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구경났어요. 구경났어요. 야, 규현이 형 한다, 규현이 형. 네 아까 했던 거, 민호야. 형, 네가 조언을 좀 줘. 마이너야. 빨리 쳐야 돼, 빨리 쳐야 돼. 지금 타점을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좀 높이. 그렇지. 와! 이건 성공. 성공이지 이거는. 이거는 사실 성공이라고. 오! 대박. 뭐 했어? 너. 아니 너 뭐 골랐어? 뭐 있는 거? 어? 뭐 골랐어? 나 치즈볼. 아. 자, 치즈볼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아니에요. 나는 이거 8별이 이걸 해 가지고 좀 상식 퀴즈인데 난이도가 상이에요. 아, 그래도 오동이 형 이거 맞춰주셔야죠. 아까 민호가 맞췄어요, 근데. 이거 맞추면 완전 반전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로서 설문식 검사로 개인의 기질, 선호 등을 16가지로 나누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 2, 1! ASMR. 와. 아. ASMR. ASMR 몰랐던 거. ASMR. ASMR은 아닌데 ASMR은 뭐예요? 그것도 따로 있어요? 저는 열정적인 중재자로 나왔어요. 네? 그거 해봤더니. 아, 해보셨네요. 열정적인 중재자. 형 먹을만해요. 물 넘어요.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을만해요. 고추 먹을만해요. 잘 골라야 되는데. 뭘 하시겠어요? 고소한 근이 볶음? 이것도 쉬운 게 걸렸네요. 인물 퀴즈. 과거 사진? 3초 드립니다. 3, 2, 1. 누구야 이게?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외국분이시잖아요. 이선희 선생님이에요? 아, 외국분이시잖아요. 이거 누구예요? 이소룡. 여기 안 보여요. 아, 성룡. 엘비스 프레스. 성룡인가? 반말리? 우리나라 사람인데? 잘 보시면 두 분이 보여요. 두 분이 보인다고요? 아, 광규 형님. 김광규 선배님. 광규네요. 김광규 선배님. 이거는 최상 아니에요? 와. 또 이런 건 확실히 생겼어? 아, 해봐. 뭐 이상한데? 와, 뭐야? 어, 완료가 됐다. 고거 맞아. 이거 하나 더 가겠습니다. 저 고추 아닌 거 같아. 족발, 미니 족발 하나 더 갑니다. 족발 하나 더 괜찮지? 네네. 어, 이거 맛있어. 나는 거의 지금 승률이 80%다. 어, 괜찮은데요? 어, 난이도 중. 야, 인물 퀴즈가 많다. 중은 어렵겠다. 아니, 중 정도면 형 괜찮아요. 자, 가겠습니다. 난이도 중입니다. 전 너무 하나, 둘, 셋 빨리 하지 마세요. 셋,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브래드 머큐리. 프레디, 아, 브래드 머큐리. 프레디, 아, 자. 잠시만요. 프레디 머큐리 아니에요? 정확하게. 프레디 머큐리. 아, 이거는. 아, 근데 왜냐면 너무, 아니, 프레디 머큐리, 그치, 선생님. 너무 웃겼기 때문에 땡입니다. 아, 씨. 네, 뭐라 그랬는데요? 브래드 머큐리. 프레디, 아. 브래드 머큐리. 명품 브랜드였어. 우유나 이런 건 없어요. 우유나 밥 이런 거 없어요. 찬밥. POC 특별히 세 개 드릴게요. 이거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너무 매워. 저기 그릇 안에 있나 봐. POC 제일 젊은에게 유해한 신조어 퀴즈 나왔습니다. 근데 아, 아까 많이 이선좌. 어? 이선좌는 무엇을 줄인 말일까요? 5, 4, 3. 이주근 선생님, 좌회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좌회전 부탁드립니다. 이선좌가 뭐야? 이미 선택한 좌석입니다. 오. 아.